가축분뇨로 농장의 온실시설을 가동하는 기술을 경상북도가 개발해 환경부에 등록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전력 등은 온실 작물 재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기와 기름이 아닌 가축분뇨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기술을 지난달 환경부 상쇄 등록부 시스템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축분을 이용해 시간당 2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청송 토마토 시설 농가에서는 연간 860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2천만 원의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